강아지랑 고양이. 어떡하지? 강아지도 귀엽고 고양이도 귀엽고 둘 다 귀여운데. 먹고 안녕. 먹고 안녕. 안녕 안녕. 안녕. 안녕하세요 짜잔영. 어? 근데 먹고 뭐해? 무슨 고민 있어? 실은 제가 동물을 키우고 싶은데 강아지를 키워야 할지 고양이를 키워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. 그럼 강아지 키워봐. 강아지가 더 귀엽잖아. 아니야, 고양이가 더 귀여워. 먹고 고양이 키워봐. 응? 아닌데, 강아지가 더 좋은데. 아니야, 고양이가 더 좋아. 강아지, 강아지. 고양이. 강아지. 고양이. 강아지, 강아지, 강아지. 가만, 가만. 너희들이 이러니까 더 헷갈린다. 그럼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보자. 응? 친구들, 강아지가 더 귀여워, 고양이가 더 귀여워? 강아지, 고양이. 고양이! 강아지, 고양이. 친구들도 생각이 다 다르네. 어떡하지? 좋아. 그럼 이번 반기별 음악회에는 친구들을 초대하자. 그래서 강아지가 더 귀여운지 고양이가 더 귀여운지 자세히 물어보자고. 와, 좋아. 강아지랑 고양이를 좋아하는 친구들 모두 모였죠. 네. 모두 모두 반기별 음악회 온 걸 환영해요. 강아지가 더 좋다는 강아지 팀 친구들 어디 있나요? 여기 있어요! 자, 고양이가 더 좋다는 고양이 팀 친구들 어디 있나요? 여기 있어요! 그럼 강아지 팀 친구들은 강아지가 왜 좋아? 강아진 정말 귀여워요! 눈도 귀엽고 코도 귀엽고 꼬리 칠 땐 얼마나 귀여운데요. 그렇구나. 그럼 강아지 팀 친구들 강아지처럼 귀엽게 노래 불러볼까요? 네! 좋아요. 모두 앞으로 나와주세요. 자, 귀여운 강아지들 준비. 이번에 방울 소리를 더 크게 내면서 신나게 불러봐요. 크게! 딸랑딸랑딸랑, 딸랑딸랑딸랑, 아주 귀여워.
먹고 강아지 키울까? 먹고 고양이 팀 얘기도 들어봐야지. 그래. 고양이 팀 친구들. 고양이 팀 친구들은 고양이가 왜 좋아? 고양이는 예뻐요. 강아지보다 더 예뻐요. 고양이는 눈도 예쁘고 털도 예뻐요. 사뿐사뿐 가릴 땐 여왕님 같아요. 그렇구나. 그럼 고양이 팀 친구들 고양이처럼 예쁘게 노래 불러볼까요? 네! 좋아요. 모두 앞으로 나와주세요.